안녕하세요. IT 리더입니다. 오늘은 애플 M1 칩이 들어간 맥북 프로 13과 맥북 에어 13을 비교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맥북을 선택하신 분들 굉장히 많이 고민할 거예요. 어떤 걸 사야지 후회를 안 할까 이런 생각들 하실 텐데 오늘 제가 그 선택 기준 명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두 제품을 고민할 때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 성능 차이일 거예요. 두 제품의 성능 차이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맥북 에어의 엔트리급이 8기가 램이 들어갔고요. 얘는 16기가 램이 들어간 모델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성능 차이는 없었다는 게 팩트입니다. 제가 벤치마크로 점수 체크를 해봤거든요. 뭐 절대적인 점수 차이는 아니지만 맥북 에어 싱글코어가 1723점, 그리고 멀티코어가 7531점이고요. 맥북 프로는 싱글코어가 1749점, 멀티코어는 7696점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엄청나게 빠른 성능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팩트는 제가 가지고 있는 맥북 프로 16보다 더 빠른 성능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맥북 프로는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이 맥북 에어가 맥북 프로 16을 이겼다는 게 이게 진짜 미쳤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맥북 에어의 성능이 이렇게 빨라질 수 있다는 거, 이 자체 하나만으로도 맥북 에어를 선택해야 될 이유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성능적으로도 두 제품의 차이는 별로 없다, 그렇게 참고를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디자인 둘 다 예쁩니다. 어떤 게 더 예쁘다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예요. 그런데 휴대성이나 예쁜 디자인을 생각한다면 맥북 에어가 조금 더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 싶어요. 전체적인 디자인은 똑같지만 얘는 날렵해 보이는 이 라인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맥북 에어에만 있는 이 골드 색상이 있습니다. 화사한 매력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맥북 에어 13은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둘 다 봤을 때 뛰어납니다. 어떤 게 더 좋다고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디스플레이 품질도 둘 다 우수한 품질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차이점은 맥북 프로 같은 경우 최대 500니트 밝기를 지원하고요. 맥북 에어는 최대 400니트 밝기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는 맥북 프로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가 일상적인 사용상에서는 사실 400니트도 엄청나게 밝은 노트북이라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노트북 선택할 때 밝기를 보세요. 그러면 저렴한 노트북은 밝기가 250니트, 300니트 이럽니다. 웬만큼 좋은 노트북도 350니트를 넘어가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 400니트를 가진 맥북 에어 뛰어난 디스플레이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펙상으로 봤을 때는 맥북 프로가 더 좋다, 이렇게 참고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 노트북에서 또 가장 큰 차이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은 키보드죠. 이 밑에 있는 키보드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점은 위에 터치바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의 차이예요. 터치바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사용상에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기존 맥북 프로 13 영상에서 알려드렸듯이 터치바는 제대로 활용하면 정말 매력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위에 있는 것들이 다양한 앱마다 다 바뀌기 때문에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터치바를 다 사용해 봤던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터치바 있는 모델을 선택을 해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상 저렴한 맥북 에어가 괜찮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준에서는 터치바에 대한 경험이 없잖아요. 이게 없다고 해가지고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요소는 아닙니다. 하지만 기존에 터치바를 잘 사용했던 분들이라면 당연히 터치바가 있는 모델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편했던 사용 경험이 없을 때는 그게 크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참고를 해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피커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다양한 노트북들을 사용을 해봤잖아요. 이 맥북의 스피커 정말 놀랍습니다. 맥북 프로 16 스피커 정말 최고라 할 정도로 놀라운 사운드를 들려주고요. 맥북 프로 13도 웅장하고 생생한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맥북 에어도 충분히 좋은 사운드를 들려줘요. 두 개를 비교해보면 맥북 프로의 사운드가 더 좋습니다. 사운드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분, 그런 분이라면 맥북 프로 13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생생한 사운드를 들려주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좋은 걸 경험했다가 나쁜 걸 경험하면 그 차이가 크게 느껴질 수 있는데, 기존에
일반적인 노트북을 사용했다가 맥북 에어로 넘어가면은 엄청 좋다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마이크 성능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녹음을 우선시하는 분들이라면 맥북 프로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맥북 프로에는 스튜디오급의 마이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맥북 에어에는 일반적인 마이크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녹음을 중요시하는 분은 당연히 맥북 프로 13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필수예요. 일반적인 녹음을 하는 수준이다. 그런 사람이면 맥북 에어도 괜찮습니다. 둘다 녹음 성능은 기본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맥북 프로는 더 뛰어난 녹음 품질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두 제품, 아무래도 디자인적으로는 무게 차이가 굉장히 크게 많이 날것 같아요. 근데 무게 차이가 아주 크게 나는 건 아닙니다. 얘는 1.29kg, 얘는 1.4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1kg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들어보면은 큰 차이를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더 가벼운 게 좋겠죠. 또두 제품의 결정적인 또 차이는 팬이 있냐 없냐의 차이도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열이 발생하면 팬이 돌아가면서 열을 식혀주게 되는데요. 정말 놀라운 점은 이 맥북 에어 13보다 제가 이 맥북 프로 13을 조금 더 오래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한 번도 팬이 도는 걸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팬 소리가 나나 전 듣고 싶거든요. 근데 한 번도 팬이 도는 걸못 봤어요. 팬이 없는 건 없어서 안 돌고, 얘는 있지만 안 도니까 당연히 맥북 에어가 가격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괜찮은 선택지라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사양의 작업을 오랫동안 하실 분이라면 맥북 프로 13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팬이 있다는 거는 열이 발생했을 때더 오랫동안 꾸준하게 성능을 내줄 수 있는 가치거든요. 제가 사용하는 수준에서는 맥북 에어도 충분하다고 볼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맥북 프로를 선택해야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용 환경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대학생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는 맥북 에어도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맥북 프로는 사이즈가 큰 만큼 배터리 사용 시간도 더 깁니다. 20시간 최대 가고요. 얘는 18시간 갑니다. 와, 이 사용 시간도 정말 대단한 거죠. 물론 윈도우 노트북 계열에서는 더 오래 가는 노트북도 있어요. 근데 제가 기존에도 말씀드렸죠. 맥북은 정말 실 사용 기준으로 사용 시간을 길게 간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렇게 고성능을 내면서 오래 갈 수 있는 노트북, 이거 찾아보시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슬림하면서 고성능을 갖췄는데 오래 가는 노트북을 찾는다면 무조건 맥북 에어, 맥북 프로가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졌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걸로 다양한 영상 편집들을 하는데도 배터리 타임이 그렇게 줄질 않더라고요. 18시간에서 20시간은 이제 스펙상에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크게 신경을 써야 될 포인트는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램 차이를 봐야겠죠. 이거는 뭐 선택에 따라서 틀려져요. 기본적으로 8기가 탑재되어 있고 16기가를 선택을 할수 있잖아요. 저는 8기가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사용자의 작업 환경에 따라서 틀릴 겁니다. 전문적인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면 램을 16기가로 가셔도 좋은데, 저처럼 영상 편집하고 일반적인 사용실에서는 8기가 램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능 차이가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을 사용해야지 성능 차이를 느낄 수 있다는 거겠죠. 제가 뭐 아주 뭐 이걸로 뭐 엄청난 일들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노트북의 성능을 다 체감을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두 제품의 성능 차이는 그렇게 느끼지 못했고요. 다른 외적인 요소들을 잘 고려해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제품의 단자 똑같아요. 썬더볼트 3 단자 2개, 맥북 프로 13도 썬더볼트 3 단자 2개, 그리고 이어폰 단자. 편의 사양 부분에서는 두 제품의 차이는 크게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매력 포인트들은 제가 이전에 선택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렸잖아요. 그 영상을 조금 더 보시면은 맥북을 선택해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중요한 거는 둘 다 미친 노트북이다. 우리가 기존에 슬림한 노트북 성능을 포기해야 된다는 이런 상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상식을 완전히 깬 노트북들이다. 노트북을 구입하실 분들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후회 없는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리더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알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또 만나요.